경북 구미일원에서 열린 제102회 전국체전이 막을 내렸습니다. 올해는 코로나19의 확산 때문에 역사상 처음으로 고등부 선수만 출전할 수 있도록 했는데요. 충북은 이번 대회에서 롤러와 복싱, 역도 등 효자 종목에서 12개 금메달을 따냈습니다. 보도에 신은경 기자입니다. 충북 일신여고와 강원도 황지정보산업고의 전국체전 핸드볼 결승전. 일신여고가 전반부터 공격적인 플레이를 보여주며 점수를 2점 이상 리드해 나갔습니다. 하지만 후반에 들어서자 더 이상 점수차를 벌리지 못했고 결국 후반 3분을 남기고 25-25 동점까지 따라잡혔습니다. 이후 황지정보고의 압박 수비를 뚫지 못한 일신여고는 마지막 1분을 남겨놓고 한 점을 또 내주면서 25-26으로 경기를 마쳤습니다. 3년째 전국체전에서 우승의 문턱을 넘지 못한 일신여고는 올해도 은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. 이로써 고등부 선수들만 출전한 이번 전국체전에서 충북은 금메달 12개, 은메달 29개, 동메달 25개로 총 66개의 메달을 획득하며 7일간의 대장정을 마쳤습니다. 우리가 잘된 부분은 더 잘될 수 있도록 하고 미진한 부분에 대한 것은 다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우리 학생 선수들이 울산에서 개최되는 103회 전국체육대회는 좀 더 나은 기량을 10분 발휘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도교육청 차원에서 충분히 지원하고 열심히 노력할 것을 다짐을 합니다. 올해 체전에서는 특히 롤러와 역도 등에서 효자 종목의 역할을 톡톡히 해냈습니다. 롤러에서는 청주여상 김민서가 만 미터와 천 미터, 계주 삼천 미터에서 모두 금메달을 따내면서 3관왕에 올랐고 체조에서는 충북 최고 신소리가 마루와 안마 종목에서 정상에 올라 2관왕을 차지했습니다. 이 밖에도 롤러에서는 제천고 안정민이 남고부 500m 예선에서 43초 252로 대회 신기록을 세우기도 했습니다. 하지만 기대했던 스쿼시와 양궁 등에서 부진을 보이며 아쉬움을 남겼습니다. 우리 충북 도민들이 정말 선수들을 위해서 다 함께 응원의 목소리를 내주시고 또 이렇게 또 각 종목에서 패한 종목도 있고 이렇지만 그 선수들한테도 좋은 격려해 주시고 또 잘한 선수들한테는 더욱더 채찍질해서 정말 충북이 우수한 이 스포츠에서는 최고의 도시로 태어날 수 있도록 도민 모두가 힘을 모아줬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코로나19로 지난해 취소된 이후 2년 만에 열린 올해 전국체전은 종목별 점수를 합산해 지역 간 등위를 정하는 종합점수제도를 폐지했습니다. 코로나19로 역사상 처음으로 고등부만 출전할 수 있도록 한 올해 전국체전. 내년 울산에서 열리는 103회 전국체전은 완전체 대회로 다시 개최되길 기대합니다. 경주에서 HCN 스포츠 신홍경입니다.